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왕복 2차선 도로변 상가주택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내원리인데요. 아파트와 상가, 주택들이 2차선 도로를 따라 밀집해 있는 신내원 시내에 위치합니다.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토지면적은 전체 679제곱미터, 약 205평 두 필지인데 각각 대지 한 필지 580제곱미터, 약 175평, 답한 필지 99제곱미터, 약 30평의 구성입니다. 답이 2차선 도로에 붙어 있어 전면 주차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건물은 2002년 5월 사용 승인된 일반 철골 구조로 1층은 328.73제곱미터, 약 99평의 일종 근린 생활 시설로 현재 철물점이며 2층은 152.82제곱미터, 약 46평의 단독주택입니다. 방향은 도로가 있는 북서향으로 주택의 구조는 방 3개에 욕실 2개, 거실, 주방, 보일러실 겸 창고입니다. 주택이 들어선 공간을 제외한 곳이 제법 넓어 단독주택의 앞마당처럼 사용해도 좋은 구조입니다. 난방과 치사는 도시가스인데 1층은 영업용, 2층은 가정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 9억 원으로 현재 영업 중인 철물점의 물품까지 모두 인수인계하는 조건이며 화면에서 설명해 드릴 철물점 뒤편의 원룸형 컨테이너와 2층의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까지 모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상공에서 보니 2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고, 도로를 따라 아파트, 빌라, 상가, 단독주택들이 혼재해 있는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입니다. 멀리 시선 끝에는 도시를 감싸고 흐르는 무안천도 살짝 보입니다. 도시 지역이어도 지방이니만큼 밭들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보입니다.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신내원 전체가 낮은 산줄기에 둘러싸인 넓고 평온한 형상입니다. 뒤편으로는 신내원 역도 보이네요. 물건지 인근의 넓은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으로 주차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습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봅니다. 버스 정류장은 직선 거리 약 140m로 도보 2분 이내 거리입니다. 화면에서 보았던 신내원역은 직선 거리 190m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예산 읍사무소 신내원 출장소는 4차 3분 거리로 도보로도 23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예산역, 구운청, 병원, 예산시장, 국밥거리 등 예산 시내는 모두 자차 15분 내외 거리이고 예산 톨게이트는 14분 거리입니다. 예산 전문 농공단지는 자차 3분 거리로 도보로도 25분이면 접근 가능합니다. 천안, 아산 등과 멀지 않아 천안까지 기차로 약 30분 내외 거리입니다. 도시 전체가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상에서 도로를 따라 다가갑니다. 바로 옆에 다가구 주택이 있고, 물건지 주변으로 상가들이 연이어 있네요. 전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지목다보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길 건너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도 보이고,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들이 보이네요. 전면이 나대지 상태라 시야가 좋습니다. 각종 철물점의 물품들이 보이네요. 내부로 들어가면 전형적인 철물점의 모습입니다. 대략 100평 정도의 공간에 각종 물품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사무실인데요.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이곳에는 바로바로 취급하기 좋은 소품들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싱크대가 있네요. 가스레인지까지 갖춰 놓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곳 치사는 영업용 도시가스입니다. 업종을 바꿔 식당 등을 한다 해도 좋은 조건입니다. 다른 공간은 그대로 철물점이 전형적인 모양새입니다. 넓은 공간에 제 각각의 쓰임새대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충 눈으로 보아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만물상이네요. 100평 정도 공간의 사잇길은 마치 미로 같습니다. 가게 뒤편의 10평 정도 되는 컨테이너는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지나 2층 주택으로 올라갑니다. 철물점답게 계단도 모두 튼튼한 철골로 되어 있네요. 계단을 오르는 공간에 자리를 찾지 못한 각종 소품과 화분들이 보입니다. 제대로 놓이면 멋진 인테리어 소품들이 될 것입니다. 집을 제외한 옥상 공간입니다. 단독주택으로 보아도 제법 넓은 마당이겠네요. 잘 가꾸면 멋진 옥상 정원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가 봅니다. 현관문을 열면 전면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바로 거실이 나타납니다. 거실이 아주 널찍하네요. 다락도 있는데요.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이 나선형으로 재미있습니다. 공간이 제법 넓고 층고도 높네요.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거실 창을 통해 옥상 마당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실 맞은편의 주방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치형 문틀 형식으로 공간 구분 효과를 주었네요. 실제 문은 달지 않았습니다. 개방되어 있는 주방이 싫다면 최적의 공간입니다. 싱크대는 일자형 구조에 치사는 가스레인지입니다. 식탁을 두고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주방 옆의 작은 방입니다. 이 방은 주방을 통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주로 옷방으로 사용하는 듯 합니다. 창을 통해서 D란을 볼 수 있습니다. 주방 맞은편의 안방입니다. 크고 작은 가구들이 놓여 있음에도 공간이 꽤 여유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방의 부부 욕실입니다. 필요한 것만 갖춰놓은 단출한 공간입니다. 주방과 안방 사이의 가족 욕실입니다. 여기에는 욕조를 두었습니다. 공간의 넓이는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현관 옆 또 하나의 방도 좁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용하던 공간인 듯 합니다. 자녀가 성장해 집을 떠나면서 집의 모습이 조금은 쓸쓸해 보입니다. 옥상에서 바라보니 주변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이곳은 보일러실 겸 창고입니다. 철물점 입구 측면의 계단을 통하면 약 6평 정도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실물점을 보여주면서 D란에서 잠깐 보았던 컨테이너입니다. 가운데에 거실 겸 주방을 두고 오른쪽에 방, 왼쪽에 욕실을 둔 구조입니다. 난방 시설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 손보고 사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점포 공간뿐 아니라 외부 마당에도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내부에 보관하기 어려운 크거나 긴 물건들은 외부에 둔 것 같습니다. 전면 마당 오른쪽에는 포도나무도 두 그루 있는데 제법 수령이 된다는군요. 포도 수확량도 꽤 된다고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라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이 철물점을 인수받아 운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거와 영업공간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니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운영하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매매 금액 9억에 각종 자재 물품까지 포함된 금액이니 사업 초도 비용을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입니다. 기반 시설 완비된 소도시에서 생활과 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